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배떡 먹방을 해볼 건데요 로제 떡볶이고요 국물 떡볶이 치즈 추가했고 그 다음에 모둠튀김 날치알 주먹밥하고 김가루 주먹밥 분모자 추가했고요 중국당면 추가했습니다 맛은 아주 매운맛 치즈가 살짝 굳어가지고 로제부터 모자 국물에 딱 찍어가지고 촬영 전에 엄청 땀 났거든요. 지금 땀이 딱 가셨는데. 대박 대박 제가 아까 시키고 나서 튀김이 두 세트가 있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한 세트 시켰으니까 아 내가 또 많이 시켰다고 서비스로 또 주셨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거 1, 2인분짜리도 세트를 고르고 요거 1, 2인분짜리도 세트를 고르고 그럼 그렇지 배떡은 이거야 이거 진짜 이거야
근데 분모자는 너무 약간 두꺼워가지고 간이 많이 안 배여 있어가지고 얇은 그 누들 밀면이 더 맛있고요. 당면은 좀 퍼지니까 얇은 밀면으로 이게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밥이나 이런 빨간 거나 이런 애들한테 손이 안 가요. 근데 오늘은 얘들 또 이건 진짜 많이 먹었다. 아 배불러. 네, 오늘은 이렇게 배떡 로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 가장 맛있었던 거는 요거. 여기서도 누들 밀떡. 다음에 밥은 뭐 그냥 소스고, 아까 꺼낼 때 야채튀김이었나? 그게 조금 눅눅했었어요. 근데 맛은 좋았어. 떡볶이도 제일 매운맛이었는데 그냥 무난하고, 이것도 제일 매운맛이었는데 엄청 맵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입이 얼얼함이 남아있는 정도? 불닭 정도? 나 혼자 산다 보니까 로제랑 국물이랑 고민될 때는 둘 다 먹으라고 나와있는데 둘 다 시켰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고. 근데 제 픽은 요거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